잠깐, 버스를 준비하시는 분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8년차, 9년차 들어갑니다. 시내버스는 이제 오전, 오후반하고 있다 보니까 오전에는 2시까지의 교대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시내버스는 그런데 고속은 이제 그 하루 종일 해야 된다는 그 점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45분에서 한 90분 정도 됩니다. 시간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우리 탕수로 봤을 때 몇 탕 하면 이렇게 업무가 끝나시는 거예요? 한 2탕 왔다 갔다 2탕 정도 해야. 예. 그러면 그 하루 업무가 끝나시는 거예요? 예예. 주에 한 5일 근무하고요, 한 이틀은 쉰다고 보면 됩니다. 5일 근무씩 쉬시고. 예. 야, 저는 이제 고속버스 승무원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시내버스에 대해서 좀 알아가가지고 고맙습니다. 일단 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찍어. 우리 기사님 고생하시니까 텔레비 나오게 해주려고 제가 일부러 왔어요. 거기 나오게 해드릴까? 네, 기사님 고생하신 거 이렇게 촬영해서 시청자로 돌아가려고 아까 인터뷰도 하고 그랬어요. 나오 이틀 나오면 얘기하셔요. 우리 대중교통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이렇게 새벽부터 일찍 나오셔가지고 사제가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담아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어요. 타는 것도 힘든데 운전하시고까지 오셨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1시간 반 걸렸네요. 네, 1시간 반 정도 걸렸고 우리 기사님께서 이렇게 촬영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잘 왔습니다. 여기 마당을 이렇게 이제 왔는데 지금 이제 또 후진을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항상 여러분들 버스 준비하신 분들 이렇게 뒤로 후진할 때는 슬슬슬 질질질로 항상 후진과 마당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슬슬슬로 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 우리 기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자, 여기 지금 이제 여기서 업무가 끝나셔가지고 네. 이제 퇴근을 하시면 이제 되는 건가요? 예, 이제 청소하고. 아, 청소하고. 네. 아, 그러시구나. 승객들 분실물 같은 것도 한번 확인하시죠, 기사님. 예. 예, 분실물 같은 거 보시고 또 이렇게 기사님들 시내버스는 기사님들이 직접 다음 이제 기사님들이 운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닥도 한번 밀걸레로 저렇게 닦고 하시는 업무입니다. 우리 기사님들이 그냥 이렇게 운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물론 이제 고속버스 운행을 하고 있지만은 항상 업무가 끝난 이후에 이 시간들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또 다음 또 승객들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일이 바닥 구석구석을 청소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시내버스 예, 차 실내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운전석은 이제 거의 이제 비슷비슷한데 고속버스가 제가 운전하는 뭐 기아 그랜버드나 현대 유니버스 차하고 얼추 비슷한데 이제 옵션에 따라 가지고 이런 이제 조정 버튼이나 그 또 조작 버튼 이런 것들이 좀 단순해요. 버스들이 시내버스가 고속버스에 비해서 좀 더 단순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운전하고 가는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햇빛하면 고기 나온다니. 그냥 말을 크게 해. 식사 맛있게 할게요. 날마다 이게 운행하시다 보면은 적은 시간을 좀 때를 놓쳐가지고 우리 식사하시죠. 거의 그런 시간이 많죠. 저희 이제 고속버스 그리고 휴게소에서 밥을 많이 먹는데 시간이 항상 그 제때 그 밥을 못 먹어요. 안 먹어. 말을 들어야지 말을 되게 많이 깎여요. 돼지고 있기 때문에 말을 크게 하면 커서 깎이는 거 우리 저기 달리는 거북이 많이 봐주시고요. 저 나중에 또 볼 수 있으면 한번 더 볼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더 우리가 운전하는 게 사고 없이 다니는 게 최고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달리는